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톡톡 튀는 매력 가득한 소녀들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드라마는 무조건 챙겨본다는데요. 아유, 아주 넋을 놨습니다.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이 피곤해도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마음이 풍족해지는 느낌을 느끼며 잠을 자요. 아니 근데 드라마에 출연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서는 괜찮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나 공부하는 거라고. 연기 공부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은정 씨 옆에 낯선 소녀. 은정 씨 누구예요? 저희 언니들 아실 텐데 저희 새 멤버 아름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연이랑 화영이가 막내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막내예요. 언니들이 잘해줘요? 아, 네, 언니들 잘해주시고요. 네, 저도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런 마인드 좋아요. 네. 2009년 6인조로 가요계에 데뷔했던 티아라. 그 다음엔 새로운 제 7의 멤버 화영 씨를 영입하면서 7인조 걸그룹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여덟 번째 멤버 아름 씨를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9인조 체제로까지 개편이 된답니다. 기존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또 이랬어요. 아니 대체 왜? 우리가 뭐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못하면은 저희끼리 연습해서 충당해서 나오면 되는데 굳이 한두 명 더 들어와서 리듬이 깨지고 팀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런 게 좋은 걸까? 그리고 혹시나 대중들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 며칠 안 가서 스르륵 다 없어졌어요, 새 멤버를 보고서. 아, 도움이 되겠다. 그래, 우리 부족한데 도움이 되겠다. 부족한 게 더 느껴지면서 그래, 부족한데 뭘 싫다고 왈가왈가. 그럼 도움이 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언니 옆방 가서 들어가 있어? 옆방에서 좀 자고 있었니? 매니저 저리 가라. 팀의 살림꾼이라는 지연 씨. 오늘도 언니들을 챙기는데요. 빨리. 지연 씨가 꼭 매니저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항상 이래야 돼요. 아, 그래요? 항상 해야지. 좀 일찍 끝나요. 골목 대장처럼 방방을 돕니다. 자고 있어? 진짜 조금이라도 눈을 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된다. 그러더니 또 언니들을 깨우러 왔네요. 가자, 넘어가자. 가자, 아래방 가자. 응,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가자. 언니들도 막내가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잘 따르네요. 저 어떻게 나와요? 막가늘이 옥에 스타인 생극장 카메라를 거울로 삼는 멤버들. 그렇게 지연 씨의 재촉으로 다시. 다들 늙었어도 봐야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10년에는 뭘 하고 있을지, 뭐 누가 가수를 하고 있을지. 글쎄요. 아, 갑자기 눈물이 나네. 그냥 멤버들이 되게 힘들게 같이 잘해와서 되게 오랫동안 봤으면 좋겠어. 저희끼리도 그냥 뭉쳐 지내면서 가족들을 못 보니까 서로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에요. 자매 같고 뭐 누가 욕먹었어, 누가 나가서 뭐 이런 일을 당했대 이러면 저희 다 못 참고 일어나서 가서 막 때려줄 것 같아요. 늦은 밤, 티아라 멤버들이 안무 연습실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컴백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이 있는 날인데요. 내일이 바로 5개월 만에 신곡을 선보이는 티아라의 컴백 첫 무대. 오랜만에 국내 무대 복귀. 특히 이번 무대는 티아라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7명이 아닌 8명으로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늘어난 만큼 무거워진 부담감. 그 어느 때보다 연습에 몰입하는 멤버들입니다. 무대 위에서 작은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동작 하나까지 빈틈없이 점검해봅니다. 새 멤버인 아름 씨도 지금 많이 떨릴 텐데요. 아름이 잘할 거예요. 잘해야지.
저도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근데 하고 나서 모니터 할 때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좀 너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 순간을 다시 돌아서 보면 정말 부끄러울 거야. 네.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연습하느라 지친 그녀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번 신곡 앨범인데요. 디지털 싱글과 미니 앨범을 포함해 3년 동안 10장이 넘는 앨범을 냈는데요. 새 앨범을 받아든 이 순간이 제일 뿌듯하겠죠?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던 어떤 거야? 이 사진. 이런 걸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앨범 줄 때도 기분이 좋고. 이제 내일로 다가온 컴백. 설레죠? 어떨지 궁금하고. 왜 몰라요. 너무 떨려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밤도 이제 밤 없이 밤을 새고 컴백 무대를 하러 갈 것 같습니다. 하나의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시간.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낸 상큼 발랄 티아라는 열정으로 10대를 바친 소녀들의 땀방울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와 티아라 티아라 그러면은 가끔씩 장난으로 내가 누나야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알아봐주고 막 소리 질러주면 좋죠. 혼자였으면은 되게 못 버텼을 거 분명히. 근데 그룹이고 이렇게 일곱 명이다 보니까 많이 힘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티아라는 항상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을 때 가장 반짝이는 별. 티아라가 만들어가는 청춘 스토리 기대할게요. 앞으로도 저희 티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돼서 좋은 건 영화를 아무거나 다 보러 갈 수 있다는 거. 언니들하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티아라의 일본 콘서트가 열리는 첫날, 나고야를 시작으로 5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른 시간부터 팬들이 몰렸습니다. 러리바디, 러리러리바디. 뽀뽀, 뽀뽀, 뽀뽀. 아. 웃다 못다 했대, 앵기 못 했대. 왜 난다로? 공연을 앞둔 최종 리허설 무대. 일본에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멤버들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전날 연습된 실수 연발이었죠. 맛이 다 달라? 행사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잠시 후면 공연이 시작될 텐데요. 그러면 그 전에 내 파트가 가사가 뭐야? 라라라라라 때창 그다음에 그다음 나. 그냥 이게 밖에 있구나. 때소 때효.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일본어 가사. 열 곡이 넘는 노래를 전부 일본어로 불러야 합니다. 오케이. 일본어로 내 파트 진짜 힘드시겠다.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예, 최고야 이거. 이거 와. 노래는 이게 좀 음절이라도 타는데 이거는 리듬 한번 잘못하면 이게 왕장장. 언뜻 보기에도 10cm는 넘어 보이는 하이힐. 오늘 지연 씨가 무대에서 신을 구두인데요. 미리 신고 춤을 춰 보면서 발의 감각을 기억해 두는 중이랍니다. 긴장 많이 되시겠어요. 구두까지. 우리 여자들은 자기 엄마랑 비슷하게 다음 자기 자신을 멘붕. 드디어 콘서트 시간이 되는데요. 남녀노소 다양한 팬들이 공연장을 찾아줬네요. 2,500석이 일본 관객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무대 뒤에선 티아라 멤버들이 마지막까지 일본어 가사를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파이팅 그런 거 가식적이에요. 지금 솔직히 아니 시간 날 땐 저희도 하지만 이게 급하고 이럴 때는 일본 팬들의 함성에 마음이 급해진 효민 씨. 꼭
꼭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 같죠? 드디어 티아라의 일본 콘서트. 그 화려한 첫 무대가 시작됩니다. 팬들의 환호가 정말 대단한데요. 지난해 9월 다른 걸그룹에 비해 뒤늦게 일본에 진출한 티아라. 발표하는 곡마다 많은 인기를 얻으며 소녀시대와 카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한류 스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팬층도 꽤 넓은 것 같습니다. 이곳 나고야를 시작으로 다섯 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나면 도쿄 부도칸 공연장에 서게 되는데요. 부도칸은 일본의 음악인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관객들 모두 정말 열심히 따라해 주시죠? 이 노래 보핍보핍은 티아라의 일본 첫 진출곡인데요. 깜찍한 고양이 컨셉으로 인기를 얻으며 발표 첫날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 부르기 쉬운 친근한 멜로디와 재미있고 신나는 티아라만의 무대 연출이 일본 팬들에게도 매력으로 다가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환호와 박수. 이 순간의 느낌은 무대에 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무수한 연습,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순간입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한국에서도 솔직히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해외에서까지 알아봐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너무 놀랍고 감사했고요. 또 코스프레 하는 그런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귀엽고 감동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일본 콘서트가 끝나고 한국에서의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새벽길을 달려 어딘가로 향하는 소연 씨. 흔들리는 차 안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요? 드라마를 촬영하러 가는 길인데요. 오늘 사실 첫 촬영이에요. 네, 부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진짜 철학사 맞나? 진짜 철학사 맞나? 그런데 대본 연습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듣는데 진짜 철학사 맞나? 못만 쓰는 사람 같아. 아는데 아, 이게 사투리라서 저는 전혀 그래서 녹음을 해왔어요. 처음으로 전극 연기에 캐스팅이 된 소연 씨. 틈틈이 연기 공부는 해왔지만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부담감 있죠. 근데 너무 잘해줬어요. 앞에 지연이나 은정이나 윤민이가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큰 색안경을 보고 보신다기보다 그냥 그 정도? 자꾸 더 튕겨주시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 티아라로 데뷔하자마자 가장 먼저 연기에 도전한 지연 씨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멤버들이 가수와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창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온 분이시다. 영수다가 끝날련! 연기력에 있어서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죠. 저희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티아라가 저희가 전부 다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전부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날이 있을까?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일주일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우리가 일주일을 꽉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세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반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한 명만 더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한 광고 촬영장에서 다시 뭉친 티아라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 것은 모든 여자 연예인들의 꿈이라는 화장품 광고. 티아라만의 톡톡 튀는 매력이 모델로 선정된 이유라는데요. 이번에는 효민 씨의 단독 촬영 시간입니다. 군살 없는 날씬한 몸매로 멤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효민 씨. 이렇게 과감한 의상도 마치 자신의 옷처럼 무리 없이 소화하네요. 어떤 컨셉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효민 씨의 패션 감각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 효민 씨는 평소에도 옷 잘 입는 연예인으로 유명하죠. 팬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패셔니스타로 통합니다. 이곳이 바로 효민 씨의 드레스룸. 브랜드보다는 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효민 씨인데요. 20년도 더 지난 엄마 옷부터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가며 모은 소품까지 평소 스타일 연출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도 한다는데요. 이게 바로 효민 씨가 디자인한 무대 의상. 노래에 어울리게 발랄한 스타일을 표현했다는데요. 패션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직접 디자인도 하고 무대 연출도 하고픈 욕심 많은 효민 씨입니다. 의상도 어쨌든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니까 정말 큰 거잖아요. 막 검색하면서 자료도 찾고 멤버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뭐 단체 채팅으로도 얘기도 하고 사장님한테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앨범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욕심을 냈었어요. 말이 CF 촬영 내내 신이 난 효민 씨와 지연 씨. 내가 그게 말이 돼요? 아,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아, 말이 돼? 말이 되죠.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런데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네, 3, 2, 1. 액션.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아, 이 대사가 바로 오늘 광고의 컨셉이었군요. 촬영 중에 은정 씨가 도착했네요. 지연 씨와 효민 씨 다음이 은정 씨 차례라는데요. 귀여운 동생들의 연기를 한참 동안 지켜보는 은정 씨. 그녀 얼굴에 엄마 미소가 번집니다. 함께 있으면 몰아든 즐겁고 재밌는 티아라 멤버들. 은정 씨가 왔다는 소리에 지연 씨가 쪼르르 달려갑니다. 연습할 때 매일 보고 활동하며 매일 만나는 언니인데 이렇게나 반가울까요? 말이세요? 진짜 콘티 보니까 다 이래. 그럼 언니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말이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말투를? 어. 아니 약간 그래야 돼. 그럼 말이 되지. 제잘 되는 모습이 꼭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아이들 같죠?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크라이크라이 파이팅 합시다. 네. 네. 크라이크라이